매번 강렬한 퍼포먼스와 중독성 있는 노래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퍼포먼스 퀸. 드디어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믿고 보는 무대 장을 잊지 않게 합니다. 철파임 스페셜 골드처럼 빛나는 상상 친구 잊지가 왔지. 손가락 접어 그려던 것처럼 새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있지 예지, 리아, 류진 그리고 유나, 채령.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단체 인사를 하면서 우리 각자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아, 네. 일단 단체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얼리너스 안녕하세요. 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있지 리더 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있지 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있지 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있지 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있지 채령입니다. 와, 저 한 분이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있지 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진입니다. 한 분이 한 목소리로. 네. 박진기님이 있지 함께는 황금 같은 시가 이것이야말로 골드 타임. 오. 리액션. 오. 네, 우리 김미정님 문자 예지가 봐요. 네, 김미정님께서 어머 우리 아들 최이치가 철파엠에 나오다니 아들이 등교 준비하다가 일시 멈춤하고 듣고 있어요. 와, 좋아요, 좋아요. 손정은님도 아침인데 다들 왜 이리 빛나나요? 하셨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도 잠을 좀 많이 주무시고 오셨나요? 그러지 못하죠 지금. 그래도 나름 일찍 자서. 일찍 잤어요? 네. 아침에 아무래도 또 생방 있으면 약간 좀 부담되는 게 있죠.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아닙니다. 아, 한영빈 씨 문자를 읽을까 말까요? 채령이가 읽어봐요. 제가요? 있지와 을치. 예, 이거 뭔지 모르죠. 제가 앞에 앞니 네 개를 라미네이트했다고 했는데 게스트인 권진영 씨가 자기도 형 그 앞에 그럼 의치야? 의치가 아니고 라미네이트했다 그랬는데 이게 와전이 돼서 제가 의치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명진 씨가 이치와 의치 약간 이거 구름령 괜찮은데요? 이치와 의치. 네. 저만 손해인데요 근데 그죠? 이치가 지난 21년에 철밤에 나왔었어요. 네. 네. 로꼬 때 나왔었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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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이제 다시 또 완전체로 나와주셨는데 다들 잘 지내셨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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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아 씨가 이제 1년간 활동을 쉬었다가 이번 이제 컴백에 같이 참여하면서 완전체 이치로 돌아왔는데 완전체로 돌아온 적은 어때요? 너무 좋고요. 요즘 활동하면서 팬분들과도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활동하니까 너무 좋죠. 네. 같이 다 하니까 또 그죠. 우리 진짜 다 같이 나와가지고 아영도 하고 예능도 하고 그때 맞아요. 너무 맞아요. 재밌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번에 이제 제가 노래는 들었지만 우리가 소개했지만 뉴 앨범 골드로 컴백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네. 데뷔일에 처음으로 더블 타이틀곡? 네. 맞습니다. 자,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골드부터 소개해드리자면 골드는 너를 만나 뒤바뀐 나의 세상에 그 이제 느끼는 감정들의 그 벅차고 놀란 그 순간의 감정을 골드로 빗대어서 표현한 곡입니다. 골드로. 이 골드는 좀 약간 파워풀하고 막 신나고 막 네. 이제 댄스가 강렬하고 그죠. 뮤비를 네네. 봤더니 네. 중간에 금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금을 자꾸 발로 밟았다가 이렇게. 아, 네. 그리고 또 Imaginary Friend. 네, 그리고 또 다른 곡 Imaginary Friend는 감미롭고 이제 늘 인서정적인 곡인데요. 환상 속 어떤 존재가 나를 위로해주는데 이 존재가 과연 천사인지 악마인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상상에 맡기는 곡입니다. 상상에 맡긴데 어찌 약간 천사 쪽이에요? 그래도 본인들은 악마 쪽인가요? 우리가 상상할까요? 저는 약간 오싹한 버전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채령은? 저는 선을 그래도 항상 응원하는 편이라서. 0273번님이 미니 앨범이 골드잖아요. 있지 멤버들은 골드 좋아하세요? 요즘 금테크가 인기인데 금 좀 모으시나요? 그거 하셨는데 혹시 멤버 중에 재테크 쪽에 관심 있는 분이 있나요? 유나가?
아, 금 재테크 쪽은 또 아니고 뭐 금을 모은다든지. 금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네. 조금씩 사서 한 돈씩, 네, 한 돈씩. 진짜로? 한 돈씩. 금값이 그때 샀을 때보다 조금 올랐나요? 네. 아, 누가 저한테 그러다 금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금값이 자꾸 오르니까. 오, 금을 좀 모으고 있고. 네. 네. 아니 다들 본인들이 관리하시죠? 네. 그런 멤버들도 네. 전 도움을 받아서. 아, 도움을 받아서 하고. 부모님 도움.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하고. 네. 오, 그렇군요. 자, 하루님이 작년 회사 사내 장기자랑 때 동료들과 팀명을 업지로 하고 나시아이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어머나. 두 달을 연습했는데 음이탈만 10번 이상 나고 춤추다 동선까지 겹쳐서 넘어지기까지 했네요. 이지 여러분 얼굴에 먹칠을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유유유. 빡센 라이브에 춤까지 갓벽한 이지분들 존경합니다. 아, 감사해요. 너무 약간, 감사해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두 달 연습했다고 했잖아요. 뭐 일하면서 이제 연습을 했겠지만 이지는 이번 앨범 준비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래도 꽤 나름 걸렸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뭔가 곡 선정부터 계속 되게 시간을 많이 썼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앨범을 오히려 특히나 길게 준비한 것 같아요. 몇 달 정도? 한 달? 한 달 정도? 아우 진짜? 곡을 서치하는 데까지 있어서 저희 투어 중에 계속 서치를 맞아. 했고 그렇죠. 뭔가 곡이 나오고 나서는 한 두 달 반? 네, 두 달 반. 근데 이제 류진한테 물어볼게. 류진 이제 아직 한 배도 안 했어. 보통 이렇게 외치자 여기 두 달 걸렸다는데 춤 하나 배워가지고 동선까지 이렇게 완벽해지는데 진짜 보통 얼마 걸려요? 뭐 간단한 거인 경우에는 이틀, 3일 정도로 이제 배우는 것 같고 이렇게 나시아이는 되게 어렵거든요. 동선도 그렇고 춤도 나시아이는 거의 뭐 한 완성시키는 데만 1-2주 걸렸던 맞아요. 것 같아요. 와, 아까 이틀 걸린다는 거 역시 정말 이제 딱 그 이제 안무 보면 알죠. 네. 정말 쉬운가. 아, 근데 어쨌든 다 보면 이렇게 딱 아, 이렇게 왜 저기 우리 아이돌들을 보면 한 번만 더 보여주려잖아요. 그럼 이렇게 네. 앞에 거의 이런 거 다 따잖아요, 안무. 그러니까. 이분도 두 달 한 거면 거의 연습하려 10분씩 한 건가요? 자, 구랑우님이 골드도 너무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상상친구 이매지너리 프렌드가 몽환적이고 우아한 컨셉이라 더 제 스타일이었어요. 멤버들은 어떤 곡이 더 이끌렸나요? 하셨는데 일단 15일 컴백에서 골드로 활동을 했죠, 그죠? 네. 그 이제 두 번째 타이틀곡 이매지너리 프렌드 활동 시작을 했고 하나는 좀 힙하고 아까 진짜 이매지너리 프렌드는 좀 약간 몽환적인 네.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반대 컨셉이죠? 네. 네. 그럼 어때요? 취향은? 골드 쪽 하나 둘 셋 골드는 우리 예지하고 류진 씨가 들었고 그다음 이메이드의 프렌드는 채령 그다음 유나 류진하고 예지 아, 두 개 다 들 수 없어요 하나만 드셔야 돼요 스타일이 좀 다르구나 류진 씨는 어떠가 둘 다 네 저는 진짜 두 곡 다 듣자마자 너무 좋아했던 노래여서 아 고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아니 근데 이치하면 진짜 항상 파워풀하고 좀 건강한 그런 이미지인데 우아하고 몽환적인 이 컨셉도 진짜 찰떡이더라고요 그 뮤직비디오 또 기중학교 미스터리 학생들 같기도 하면서 딱 시작할 때도 안무도 그렇고 아 저도 이거 봤는데 현지님이 근데 뮤직비디오 썸네일에 그 벨 쓰고 계신 두 분은 누구예요? 이게 왜냐면 쓱 누군지는 모르고 이렇게 쓱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다섯 분 멤버는 맞나요? 멤버 중에 두 분은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춰볼까요? 네. 네. 류진 그리고 리아. 다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아, 아니에요? 근데 류진 리아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되게 많은 네, 분들이 되게 그렇게 추측하고 계세요. 쓱 지나가가지고 리아가 싹 보였거든요, 살짝. 혹시 멤버 다섯 명 중 아닌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네. 이건 또 상상에 맡기려고 이게 되게 별거 아니긴 한데 괜히 또 이렇게 토론이 생기니까 얘기해주기 싫더라고요. 맞아. 그래요? 그치 그치. 네. 그럼 언제쯤 알려는 줄 수 있어요 나중에? 활동이 끝날 때쯤 좋다. 자 그럼 계속 궁금해하는 걸로. 네. 아 근데 류진 리아가 말았군요. 네. 네. 또 어떤 분 있었어요 두 분? 류진 채령도 있었고 류진 채령도 있었고 그렇게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예지도 있었고 예지도 있었고 유나만 없네요 유나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나 없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반전에 유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김미찌님이 아이디가 미찌야 미찌님 물불 가리지 않는 뮤비 촬영 힘들진 않았나요? 와 왜냐하면 막 불타는 집 앞에서 춤도 추고 막 물에 들어간 이미지 샷도 있고
제가 아까 안 되지 말고 그랬잖아요. 48시간 각이 아니던데 3박 5일 각이던데 오래 걸렸죠. 네. 뭐가 힘들었어요? 물이 힘들어요? 불 촬영이 힘들어요? 불은 사실 저희는 보면서 와 이건 최고의 불멍이다 그거 이제 오히려 불은? 네. 오히려 힐링 힐링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물이 힘들지. 근데 저는 약간 물 촬영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불 촬영은 좀 되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세트를 몇 번 못 태우다 보니까 좀 그 긴박한 것 때문에 힘들었던 그치. 것 같아요. 물은 근데 또 나오면 또 메이크업 수정하고 이제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리죠. 3890번님이 Imaginary Friend가 이진이 쓰는 곡이라 살랑살랑한 춤일 줄 알았는데 역시 이지는 이지였습니다. 이 곡 춤이 장난 아니던데요. 춤이 이제 격하기로 유명한 있지잖아요, 그죠? 네, 오, 맞습니다. 어떻게 뭐 쉴 틈이 없네요, 진짜. 네. 이번 춤 이거 Imaginary Friend는 쉽다 어렵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다 정도. 아, 난이도가. 그렇지만 오. 할만하다. 할만하다. 채령이가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추긴 쉬운데 잘 추긴 어렵다. 잘 추긴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이미지의 프렌드 보면 막 뿔이나 왕관 같은 걸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이 곡의 네. 포인트 안무가 뭐예요? 저는 사실 뭔가 특정한 포인트 안무라기보다는 그 저희가 이제 진짜 천사인지 악마인지 좀 맞추는 그런 이제 곡의 메시지 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천사도 됐다가 악마도 됐다 그걸 다섯 명이서 뭔가 그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조금 안무의 포인트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문자를 주고 계신데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번에 있지가 데뷔 이래 처음으로 더블 타이틀곡을 가지고 왔죠. 보기 중에 타이틀곡이 아닌 노래는 무엇일까요? 자, 세 개가 나가는데 두 개는 맞고 하나는 아닙니다. 1번 골드, 2번 이미지너리 프렌드, 3번 파이브.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 정답 소개된 분들께 치킨 3분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고 4부에서 재밌게 뵐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자,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고요. 무한 매력으로 찰가루들의 마음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있지의 찰가루들, 있지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지. 자, 그럼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해볼게요. 정답은 있지 뭐였죠? 3번 5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 쭉쭉 볼게요. 우리 이선희님이 네, 3번 5 있지 분들 다들 조곤조곤 말하시는 편이네요. 혹시 아침이라 텐션 끌어올려. 혹시 멤버들끼리 있을 때 가장 시끄러운 멤버는 누구예요? 자, 텐션 끌어올리면서 네. 멤버들끼리 있을 때 가장 시끄러운 멤버는 누구예요? 다들 좀 조곤조곤한 톤이네요, 진짜. 저희가 좀 조용한 편이에요. 맞아요. 약간 오히려 우아한 톤. 음악 방송 가도 저희 대기실이 제일 조용해요. 아, 진짜로? 네. 그나마 그럼 여기서 그나마 좀 제일 시끄럽다고 하는 멤버가 그러니까 오디오가 안 끊기는 멤버는 있어요. 누구예요? 리아 진짜? 아, 계속 이렇게 저거. 아, 맞네. 네. 어제 매니저님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 내가 다시 느꼈어. 어떤 걸요? 그러니까 리아가 정말 말이 안 끊기는구나. 리아랑 저랑은 대기실 같이 쓸 수 없겠군요. 네, 같이 오디오가 물리니까. 네네. 자, 그럼 리아가 우리 김윤경 씨 정답 볼까요? 네, 김윤경 씨께서 3번 있지는 춤을 추면서 라이브까지 너무 잘해서 더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라이브까지 가능하고 또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 자, 우리 류진 박소니님. 네, 박소니님께서 정답 3번. 이렇게 여성여성한 분들이 어떻게 그런 파워풀한 무대가 가능한 거죠? 평소에는 힘을 다 숨기다 무대에서 터뜨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곤조곤하다가 딱 음악이 나오면 바뀌나요?
그런 무대가 올라가면 바뀌나요? 그쵸.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눈빛부터. 그렇죠. 진짜 있지 하면 파워풀 단어 진짜 많이 들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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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렁설렁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흔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유나 6771번님이 네, 3번 아이 등교하면서 같이 듣고 있어요. 우리 아이 작년 담임 선생님 조카가 유나 언니라고 해서 오. 오. 그날부터 유나 언니 팬 됐대요. 땡큐. 오. 뭐지? 뭐지? 왜 담임 선생님 조카니까 유나 그러면 있어요? 제 이모나 뭐 고모 중에, 중에 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네. 어, 있구나. 오. 근데 아닌데? 아닌데? 큰엄마인데? 엄마. 그래도 아무튼 어쨌든 유나 언니 팬 됐다고 하고. 네. 자, 우리 5923번님이 네, 정답 3번 5. 제 고등학교 때 성적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5등만 3년 내내 했는지. 5등이면 진짜 아닌가? 5등이면 아, 그러니까 웃고 계시잖아. 웃고 계시. 그러니까 내내 했는지. 그러니까요. 아, 진짜. 자, 5923번님, 6771, 박선희님, 윤경씨, 선희씨께 치킨 상품권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하시고요. 자, 5가 이번에 이제 수록곡 중 하나죠. 네. 아까 더블 타이틀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우리 팬분들이 이제 믿지죠? 네. 이게 팬송이에요, 5는? 맞습니다. 혹시 이거 살짝 한번 들려주실래요? 그럼요. 둘, 셋, 넷. 완전 어색했던 우리 걸음 두 하나 둘 천천히 빠져가는 느낌 3 새로운 꿈을 꿀 것 같아 4 lucky clover but nothing is better than 5 와 이렇게 해서 5 어떻게 보면 5는 멤버 다섯 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나요? 네, 맞아요. 오, 그렇게 해서 팬송으로 만들었고 올해가 또 5니까 올해가 5주년이라고 해야 돼요? 6주년이라고 해야 돼요? 5주년. 5주년이죠? 네. 데뷔너를. 네, 야 진짜 아니 아직 진짜 신인 같은데 벌써 5주년 믿기나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진짜 내가 그래도 멤버들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5주년 됐다 이렇게 뭐 느껴질 때가 있나요? 어제 연습실에서 느꼈어요. 유나가 연습실에서? 맞아요. 어제 연습실에서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저희가 팬미팅을 하거든요. 응. 그래서 팬미팅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언니들을 보는데 새삼 아 나이를 먹었네. 이런 거 꼭 막내들이 뭐라 느낀다. 뭐라 해야 되지? 네. 그래도 옛날엔 진짜 애기티가 났었는데 어, 어. 그리고 어제 노래 중에서 데뷔 초때 노래를 저희가 연습실에서 들었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듣다가 지금 언니들을 보니까 그럼 유나도 그런 게 느껴져요? 그 데뷔 때 목소리니까 목소리 애기애기하다 그때는 더 네 또 달라? 그때는 어제 딱 그 얘기했어요. 진짜 진짜 애기 같다. 목소리가 늘 들을 때마다 네. 달라! 맞아요. 달라! 맞아요. 그러면 지금 5주년 됐으니까 각자 지금 막 서로 오른쪽에 있는 멤버들에게 한마디 5년 동안 고생했다 뭐 등등 한마디씩 예지부터 그러면 쭉쭉 이렇게 갈까요? 예지가 네. 리아에게. 일단 진짜 리아가 저희 있지 내에서 어머나 이쪽인가요? 네, 리아에게 우리 리아가 저랑 유일하게 또 동갑 친구거든요. 그치. 네, 뭔가 이제 5년을 쭉 지내고 돌아보니까 리아한테 또 의지했던 순간도 많았던 것 같고 정말 이번에 또 돌아와서 그런지 정말 무대를 하면서 리아가 많이 필요했구나 이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 고맙고 친구지만 너무 든든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 스타 너무 잘 끊었어. 리아는 부담스러운데? 이제 지금 너무 잘 해놔가지고 류진에게 리아는 우리 류진이 동생이지만 사실 항상 그런 생각 안 할 정도로 저도 너무 많이 의지하고 고민이 있을 때 항상 가서 상담할 정도로 항상 이렇게 든든한 친구와 멤버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있지 내에서 또 그런 중심도 잡아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자, 류진은 이제 유나에게. 유나가 늘 팀 분위기를 한 번씩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멤버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너무 5년 내내 변치 않게 멤버 사랑해주고 팀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밥 많이 먹으러 다니자. 그래. 뭐야? 자, 이제 유나가 채령에게. 채령 언니. 이번
탈색하느라 일단 너무 고생 많았고 늘 언니 덕분에 팀이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활동하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고맙고 언니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자 그럼 이제 촬영은 나한테. 자 촬영은 순서대로 나한테인데 자 예지 언니한테. 일단 우리 팀의 리더 예지 언니 항상 우리 잘 챙겨줘서 고맙고 언니가 있어서 우리 팀이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이번 활동도 끝까지 잘 해보자. 고마워 항상. 진짜 훈훈하고 너무 좋다. 또 훈훈하게 또 끝내면 딱 좋은데 반대로 이런 거 있대. 아, 나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나 오늘 하니까. 나 진짜 이거 각자 왼쪽 멤버. 이렇게 멤버라. 바로 칭찬은 왼쪽에 하고. 그치 칭찬 오른쪽으로 하고. 이제 비난 딱 좋아. 그래도 하나씩 있잖아. 나 이것도 연습할 때도 그렇고 우리 왼쪽에 있는 멤버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앞에 또 체령 언니한테 걸렸네. 근데 윤아 할 거 없는데? 이거? 노래 이거. 할 거 없는데? 윤아한테 없다고? 요즘? 요즘 노이즈 캔슬링을 너무 세게 해놓는 것 같아서. 이멀전시 모드야. 아 진짜? 주위를 좀 살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좀 그래. 유나도 좀 이제 고쳐주고. 확인 오케이. 유진에게? 리진에게? 뭐. 지금 뭐 서로 약간 주고받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그건 하지 하지마. 하지마. 알겠어. 뭔데 궁금해. 방송 그래도 방송용으로 해줘. 프레임 씌워진다고. 언니가 밥을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 뭐야? 밥을 좀 거스르는구나. 너무 따뜻한데? 아니야 좀 세게 해. 그럼 유진이가 리아에게. 어제 세다.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내가 똑같은 문장만 다섯 번을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노이즈 캔슬링을 꼈어. 아 리아, 이제 오늘 리아 캐릭터 확실히 알 것 같아. 리아 같은 문장을 다섯 번이면 나 했던 얘기 여섯 번 한 적 있거든. 너무 귀엽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렇나 봐. 리아야 좀 자제해줘. 다섯 문장을 세 문장으로 줄여줘. 노력할게. 리아는 예지에게. 근데 저는 진짜로 할 말이 없어요. 예지한테? 왜냐면은 예지한테 말할 것들이 다 저도 해당되는 것들이어서 그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지 말고 나머지 네 명 중에 진짜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이거는 꼭 예지한테 안 가도 되고 있잖아 이렇게 왜?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 네. 나도 없는지 지어 짜서 한 거란 말이야. 그래지. 야 지금 다 지어 짜서 하잖아. 그래, 지금. 해줘. 들을게. 했던 얘기 다섯 번 하지 말고. 그만. 없으면 안 해도 돼. 진짜 없어요. 그럼 예지는 예지가 채령에게. 근데 채령이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채령이가 그게 있어요. 요즘에 그 자주 하는 말인데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를 많이 하는데 이거 멤버들 위한 거잖아. 맞아. 근데 멤버들을 위한 건데 진짜 행동으로 실천한 적이 많이 없어.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네요. 아니야. 너 어떻게 날 또 긁는 거야? 자 결국 사실 쥐어짜서 얘기한 거야. 몰래카메라 했습니다. 아니 사실 거의 진짜 진짜 안 싸우지 너희들. 네. 안 싸워요. 잘 안 싸워요. 이런 말 안 해요. 싸워봤자 이 정도 같아. 난 예능에서 재밌게 한 거잖아. 뭐 이 정도. 아니 이것도 거의 이것도 빈말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 멤버들 진짜 5년 동안 너무너무 잘 지내왔고 보기 좋고 진짜 우리 5년 데뷔하자마자 봤는데 이렇게 성숙해가지고 또 라디오에서 만나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2869번님이 눈물 났다가 바로 감성 파괴 있기 없기.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됐네요. 자 8시 42분 4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신곡 Imaginary Friend도 들어봐야죠. 다들 들으면서 아까 배운 안무들 살짝씩 한번 쳐보시고요. 자 노래 듣는 동안 궁금한 질문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자 노래 듣고 오죠.
I don't know 뭐지? I don't know 그 파트? You know I. You know I. 나 뭐든 좋습니다. 나 don't know why로 들었죠? 좋아요, 좋아요. It's imaginary friend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허웅님이 채령 씨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그 아니한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놓고 크크 깜빡해요. 크크크. 아 이거 제가 해명을 하나 하자면 어. 사실 아까 그건 진짜 거의 그 없는 얘기였는데 그냥 쥐어짠 거고 어. 이제 그거예요. 내가 할게가 이제 멤버들이 뭐 약간 좀 속상하거나 뭐 이런 일 있으면 뭐야 내가 할게 약간 내가 이렇게 혼내줄게 아니면 뭐 해줄게 약간 이런 아.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치. 말을 그렇게 말을 그렇게 위로를 이제 오. 나서서 내가 이렇게 채령이가 적극적으로 변해줘가지고 맞아. 팀 맞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해낼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내가 할게.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먼저 얘기해주고 모이자 해주고 이런. 아, 그렇군요. 분위기 메이커군요. 네. 아 좋아요. 지금 자 이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 우리 진이 언니님이 엔딩 요정으로 각 멤버들이 원샷 잡힐 때 하, 카메라 각도에 따라 얼굴을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잘 나오는 각도를 아시는 것 같은데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이에요? 그리고 김양철 씨 철합지는 어느 쪽이 좀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국가셨는데 이게 아이돌들이 이게 왼 뭐 왼얼사 오얼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른쪽 얼굴 사수, 아, 뭐 왼쪽 아, 얼굴 사수 이렇게. 왼쪽이신 것 같아요. 어 진짜? 네. 이렇게? 왼쪽이 훨씬 더 리프팅이 되어 있어요. 와 근데 채령 나 이거 농담이고 대박 나 사진 찍을 때 오른쪽 한 장 한 번도 없어. 네. 그 나도 모르게 오른쪽 찍어서 이상해 같기도 했지만 왼쪽이 약간 그 자신감 있는 거 있어. 이렇게 각자 있구나. 얼굴이 빨개지죠. 아 나 너무 들키거든. 나 셀카로 다르게 찍더라고. 내가 왼쪽이니까 나도 뭐 좋으니까 찍었겠지. 네. 그럼 채령은 오른쪽이야. 저는 오른쪽이에요. 그 있어 확실히. 네. 그럼 누가 왼쪽으로 이렇게 각도 찍자 그리고 오면. 아 그럼 이렇게 최대한 오른쪽. 아. 이렇게 자세가 돼 있어도 보통 이게 편하잖아요. 최대한 오른쪽으로 찍을라. 야, 맞아, 근데 맞아. 이 와중에 우리 청취자 함영진 이분이 약간 나 진짜 뭐 어떤 분인데 예시 한번 읽어봐봐. 아까부터 철업디는 뒤쪽이요. 아.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아니고 뒤돌아서 아니요. 찍어. 그래서 예. 이제 이분이 이제 유머를 한 건데. 네. 그러면 유나는 어디쪽? 저는 왼쪽이요. 있구나 왼쪽. 유진. 네. 저도 왼쪽입니다. 왼쪽. 리아. 왼쪽이에요. 왼쪽. 왼쪽입니다. 다 왼쪽이고 체력만 오른쪽. 네. 오. 고마운 존재예요. 네. 다 네. 왼쪽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 얼굴 이렇게 해주는 멤버가 있어요. 화보 이게. 찍을 때 저랑 찍고 싶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고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같은 쪽이면 이제 맞아. 밸런스가. 그럼 솔직히 아까 왼쪽 내 오른쪽 나한테 솔직히 나 두 쪽 다 자신 있는 사람. 저는 둘 쪽 다 자신이 있다기보다 약간 고마한데 약간 이런 느낌. 두 쪽이 다 자신 있군요. 진짜 자신 있어서라기보다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구나. 어쨌든 채령 알겠어. 나 오른쪽 좀 리프팅을 더 해야 되겠다. 왼쪽이 리프팅이 됐다는 얘기 듣고 아 좋아요. 그러면 이 와중에 여러분 짧은 코너 속의 코너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바로 내가 마냥. 이지 신곡이 Imaginary Friend. 자 상상 친구잖아요. 자 노래에 맞게 내가 만약에 하며 상상의 나를 이제 펼쳐보는 코너 준비인데 먼저 멜리에님의 질문이 멤버들은 어렸을 때 상상의 친구가 있었나요? 자 우리 Imaginary Friend 그 주제에 맞춰서 보통 이제 뭐 애착 인형이 상상 친구기도 하고 이제 뭐 인형하고 말도 걸고 많이 하는데 있었나요 상상 친구? 저는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형인데 아기 때부터 이제 쭉 이제 부모님이 사주셔가지고 제 침대에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곰인형. 아직도? 네. 곰인형? 네. 오 그럼 몇 년대 함께한 친구죠? 제 5살 때부터 함께했으니까 지금 꽤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이제 있지 데뷔하고 컨텐츠로 그 이게 성형을 시켜주는 그 수리를 해주는 그곳에 가서 이제 수리까지 했어. 네, 이제 좀 새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다시 해주고. 이름이 있나요? 도리. 도리. 돌미니. 도리야 돌미나 이렇게. 네. 그럼 돌미니 도리 존재를 채령하고 다 알고 있어? 네. 네. 이제 숙소. 그러면 도리야 이렇게 불러줘? 얘는 부르진 않아요. 저희는 부르지만. 근데 이제 저는 같은 방을 썼었는데 이제 그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앉으면은 뭐 누르게 되면은 막 이렇게 했었었어요. 제가.
네. 앉지 말라고. 어, 친구 건들지 말라고. 어, 어 누르지 말라고. 아, 위에 눕지 말라고. 아프다고. 그럼 예지가 도리어 아팠지? 뭐 이런 어, 거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니, 말은 말은 안 걸고요. 저도 그냥 뭔가 아. 믿는 거죠. 얘한테 뭔가 그런 자아가 있으니까. 네. 그럼 인형에게도 생명이 있을 그치,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를 도리도리. 영원히 자기 전에 도리야 잘자. 그러진 않아. 그냥 꼭 안아주는 거. 그냥 그 이렇게 나 약간 위로가 안고 있으면 위로가 돼요. 예지의 어. 상상이 충분히 있구나. 그럼 권수정님이 내가 만약 믿지라면은 어떤 멤버로 적지했을까요? 이제 우리 팬클럽 믿지니까 진짜 어 유진은 내가 믿지야 그러면 이, 나 빼고 네 명 중에. 어 저는 리아 언니. 리아 아 왜? 어, 말 약간... 다섯 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 하는 게 신템에.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지. 그러니까 그게 네. 장점이자 단점. 애증이 생기는. 어. 맞아. 애증. 너무 애증. 귀엽고 그치? 사랑스러워서. 채령은? 저요? 어. 어. 나 빼고야. 저는 저는 멤버 전 올팬이었을 것 같아요. 올팬. 네. 아, 그쵸, 한 명 한 명 다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군요. 요즘 혹시 뭐 새롭게 빠져가지고 덕질하는 거 있어요? 아까 뭐 곰돌이 인형도 얘기했지만 뭐 새로 뭐 십자수를 배운다든지 어? 엿이요. 먹는 그 엿. 네. 그거 너무 어, 맛있지. 어떻게? 제가 휴게소에서 어. 잣엿을 샀었는데 어. 그게 너무 맛있어서 어. 제가 인터넷에서 잣엿이랑 호박엿이랑 아, 맛있겠다. 맛있는 걸로 골라다가 시켰어요. 그게 당도도 있고 달달해 너무 맛있죠. 네, 어. 딱딱하지 않은 맞아. 걸로다가 골라서 에, 에. 오늘도 가방에 한 6개 챙겼어요. 아 진짜 연습 때 들고 호박 3개, 잣 3개 챙겨와서 멤버도 오늘 나눠주려고 오늘 나눠주려고 챙겨왔어요. 엿 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오, 오늘 알았는데 이렇게 오, 또 엿 말고 또 막 요즘 음식도 좋고 막 빠져있는 거 뭐 배우는 거라든지 유나는? 네? 유나는? 저는 요즘에 응? 유나 요즘도 리코드 불러? 아니요. 리코드 안 불러? 유나 꾸러떡이요? 네. 네, 저 요즘 빵을 아침마다 거의 맨날 먹는 것 같아요. 빵? 뭐 종류별로 먹는데 베이글, 베이글 뭐, 아니면 그냥 편의점 빵도 빵. 먹고요. 그냥 빵 다 좋아해요. 네, 거의. 다. 밥빵 하나 둘 셋. 빵이요. 그 정도. 네. 면빵 하나 둘 셋. 빵이요. 어 그래요? 떡빵 하나 둘 셋. 빵이요. 빵순이군요. 네. 어, 자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김영철의 파워 FM은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와 함께하고요. 김아영님이 작년에 아기 태어났는데 울 때마다 딸라 딸라를 틀어주며 울음을 그쳤었어요. 유유유.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이번 활동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차경호님이 수요일 아침을 잇지를 시작해서 너무 행복해요. 이메프 활동도 화이팅하고 팬미팅 때 봐요. 어 팬미팅 언제 하는 거죠? 11월 2일에 합니다. 이번 주 11월? 토요일. 아 이번 주 토요일이군요. 네. 자 이메프 이메지네리 프렌드 활동도 잘하시고요. 아셨죠? 자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끝인사 함께하면서 헤어질게요. 잇지 다섯 분과 헤어집니다.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샷업 양철이랑 잇지는 이제 샷업. Hello, hello, hello.